살아계신 하나님께 2020년 7월 4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거룩한 성일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함께 해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밤 같고 좋은 날, 내 맘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노래 천하만민 다 보다 앞에서 참되 신선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아르래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불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예수의 기쁨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찬송 부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받은 자들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귀한 말씀으로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전국에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가 섬기는 안양 호스피스 성교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 한우들을 지키시고
은혜를 지켜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섬기는 기량 간병인들 그리고 병원에서 종사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 함께 해 주셔서 저들도 사랑으로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교회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이 질병 사태로 말미암아서 여러 예배드리는데 장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속한 시일 내 마쳐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한 세우신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귀한 말씀을 보며 그 말씀을 우리의 영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도 지키시고 또한 부족한 종과 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여러 친구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마음의 애를 주님 사랑해 주셔서 오랫동안 이렇게 친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주의 축복으로 모든 사랑을 감싸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 예담의 회원들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금 여러 곳에서 이제 사역을 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봉사 섬깁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도수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은퇴한 모든 우리 친구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군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서 거주하신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보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며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말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제가 섬기는 이제 그 안양 호스피스에서 섬기는 네트로 병동의 환우들에게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전파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을 이제 병원에서 받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이렇게 가정에서 여러 주 동안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뭐 정기적으로 목회를 했을 때 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평소에 했던 성경을 읽었는데 그것은 이제 하루에 제 개인적으로 하루에 세 장씩 주일날 다섯 장씩 읽는 그런 성경이 있죠. 그 성경을 이제 가지고 읽을 때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139편이군요. 그 139편을 읽었고 또 오늘 이 호세아 성경은 우리 한마음의 회가 군대 있을 때 이제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조직된 회인데 그 회의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자 그렇게 해서 정한 것이 벌써 40한 4, 5년이 돼 갑니다.
그 기간 동안 쭉 성경을 읽었는데 오늘이 바로 이제 호세아서 14장을 읽을 차례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잠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일에 이 6장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들이 지켜야 될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도 다 돌아온 자들입니다. 곁길 가다가 또 그 하나님의 부름에 순응을 해서 돌아온 그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제 돌아온 자로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호세아가 활동할 당시에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 유다의 동맹을 서로 이렇게 맺으면서 불의한 짓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아수르가 섬겼던 그 우상들을 섬겼던 그런 이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그런 자리에 오래 있지 말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사랑해 주시면서 그들이 걸어야 할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그 결론 부분인데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그랬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을 의미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 불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네가 엎어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 말씀드리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그 열매를 드리겠다고 그들이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말을 타지 않고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과 같은 것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북이스라엘은 이때 심한 그 우상 숭배를 했죠.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바알과 아세라 이런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겼던 그런 이 불의한 일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3절에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그물을 얻은 것 같이. 고아가 뭡니까? 아버지가 부모들이 없는 사람이 고아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곁길을 가서 다른 길 할 때 누구 보죠? 고아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길을 이제 가지 않겠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 진노가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깊이 박혀 견고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의 가지는 퍼지고 그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 거주하는 자들이 돌아올 것인데 꽃이 피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에브라임아 북이스라엘아 우상은 무슨 상관이 있으려. 우상과 관계가 없다고 백성들이 고백을 하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푸른 잣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너희들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깨달을 것이죠. 지혜가 없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깨닫게 된 것이고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총명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그랬어요. 여호와의 도는 그랬어요.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을 말하죠. 길도 짜르시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 그 길이 정직하다. 그 여호와의 도는 신약성경의 바울사도는 십자가의 도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길을 가는 것이자 그것이 뭡니까? 주를 알고 행동하는 봉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봉사라고 하는 것은 받들어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던 것을 복음서에서 상세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현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영어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신 분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본받고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 십자가의 도가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구절에 여호와의 도. 그래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불순이 섞이지 않아요.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지만 그러나 죄인은 그 길을 걸려 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이 제시한 길은 의인은 그 길을 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묵묵하게 그 길을 가는데 불의한 사람, 죄인은 그 길로 말미암아 되려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삶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뭐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말로 따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으로 따라지는 건데 그 행동은 바로 주님께서 임마누엘을 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임했을 때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죠.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죠. 함께 계실 때 그 길을 따라가는 여호와의 도,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흥하는 것이지만은 그 길을 따르지 못하는 자는 망한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편지로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정직한 그런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길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이 아름다운 마음이야말로 바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한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조명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불의한 길에 섰던,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따랐던 그들에게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온 그들에게 여호와의 도, 그 길을 따르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따라 흥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그 거룩한 길을 그 발자취를 밟아가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귀한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항상 감사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왕의 왕의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가 두 날개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
통살아도 오늘 믿고 전에는 말랐네 담내 있던 영원하리라 그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어딘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